마지막으로 준비한 영상이 있기는 해요. 저희가 네. 다른 영상도 많이 봤지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야, 동치미 잘 보고 있다. 왜 언니? 언니 아 나이 아버지. 나이. 어? 나이야, 동치미 잘 보고 있다. 몰랐어요. 나이 씨 몰랐죠? 되게 젊으시다. 그동안 방송하면서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악플에 시달릴 때도 있었잖아. 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. 아이고.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잖아. 개의치 말고 열심히 노래하는 네 모습을 보여줘. 이제껏 누구 도움 없이 너 혼자서 여기까지 왔잖아. 아빠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고맙고 행복하단다. 누가 뭐래도 너는 최고의 딸이고 처녀다. 앞으로 노래에 더욱 정진해라. 사랑한다 나이야. 아이고. 날씨 많이 놀랐죠. 예. 아니, 아버님이 참 멋있으시죠. 예. 왜냐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자식들에게 아니,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드려야 하는. 아니 아빠가 악플 다 보신대더니 그거 계속 신경 쓰였나 보다. 안 좋은 기사 나간 안 좋을 것도 없는데 그냥 그냥 악플이 달릴 때가 있잖아요. 달리는 거를 저는 정말 괜찮거든요.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. 괜찮아요. 그냥 야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는데 아빠가 그걸 다 본다는 걸 알았을 땐 되게 여린 사람이라 잠을 못 주무세요.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아 진짜 아 너무 아, 아빠 인터넷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. 근데 또 가입까지는 못 하셔서 만약에 가입을 할 수 있었으면 김나희 그런 사람 아니라 뭐 이렇게 할 텐데. 그냥 보기만 하고 가슴 앓이만 하시는 게 너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근데 진짜 긴장을 많이 하고 카메라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도 책 읽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책 읽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거까지 하셨어요. 그래도 못 봤어요. 이거까지 하셨어요. 아, 예. 아,